이렇게 참치 넣고, 왜 참치야? 참치 넣고, 이렇게 참치 넣고, 냉이, 이렇게 냉이 넣고, 이렇게 냉이야, 이렇게 냉이 넣고, 된장찌개에서 먹어보려고요. 두부하고, 이거는 청양고추. 저는 막 여러 가지 호박 같은 건 안 넣어요. 여러분도 한번 냉이 넣고, 참치 넣고, 두부 넣고, 다른 거 넣으시면 냉이 냄새가 없어져요. 그런가 하면 여기다는 많이 넣지 말고 냉이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걸 줄여주세요. 향이 너무 좋네요. 냉이라서 향이 아줌마 이거 불 조금 더 줄여주세요. 남자들은 사오라고 심심한 거 안 사오잖아요. 들어갔더니 곰똥 같은 게 엄청 심심한 게 많이 났어.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어요. 참치 넣고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냉이 사다가 지려보고 싶네요. 너무 향이 좋고 맛있어서. 너가 왔어? 술 왔어? 응, 왔어. 조금 됐어. 수도 저기 주방 수도 물 쭈쭈쭈쭈 새 안 먹고 수도꼭지 사다 거쳐 하나보다 나고 하나보다 나고 그러잖아. 주방에도 물이 쭈쭈쭈쭈 나 집에 수도도 막 쭈쭈쭈쭈 사요. 주방에 주방 저기 사다 갈아줘야지. 살 때 두 개 사. 가스에서 필요해. 이거 뜨겁네. 수도꼭지는 자 수도 타이거를 주는 그 주는가 뭐가 그래야 돼? 그래야 여러 가지 있지. 이런 데가 빨리 할 거야. 코끼리 수도꼭지로 사다 가라. 집일랑. 여기랑 그냥 싼 거 사다 해주고. 여긴 밤나 고장나니까 싼 거 사다 하고 집일랑 코끼리로. 곰똥이 너무 맛있네. 이제는 이런 거 먹어버려도 무슨 저 진장인지 못 먹는다. 들기름 하고 저거 들고 붙였대. 너무 맛있네. 멸치 액젓으로 붙여야. 멸치 아니면 까나루로 해야 맛있어요. 다른 거 전혀 소금 같은 거 넣지 말고 생으로. 한 2,000원어치만 사면 돼요. 한 봉지만 사면 한 끼씩 한 먹어요. 맛있게? 응. 된장찌개. 두부고 왜 같이 안 먹어? 그게 국물만 짭짤한 맛, 땡이네.
좀 비운다 했다. 너무 맛있다. 양이 된다지. 두부를 많이 먹네. 두부. 애들도 해먹으라고. 냉이 사다 줘야 돼. 해먹으라고. 참치 넣고 우리 주인이 해주면 잘 먹거든. 우리 손자는 저 닮아갖고 토종 음식을 엄청 좋아해요. 오늘 아침에는 다 봄 냄새네. 곰똥, 냉이, 물명 역시. 전기요금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. 심야 전기가 한 50만 원 정도 나오고. 그러니까 전 한 개 다 전화해봐. 심야 전기 얼마 나오고 일반 전기 얼마 나오냐. 그렇게 석유 세 들어 먹까. 그 온도를 적정 온도가 얼마 정도 맞춰놓아야 전기세가 그 심야 전기 얼마 정도 나오나 그걸 물어봐야 돼. 가서 이따 전화해갖고 내가 물어보면 안 가르쳐도 돼. 언니예요.
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